이번 시간은 페이지 185페이지 보시면 블록 구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블록 구조. 자, 블록은 우리가 보통 BI형, 상공 블록 형태가 기본형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이 세 개가 나 있는 이 블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멍 크기 약간 다르듯 이해를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유형의 자 블록이 현재 기본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돼서 보통 이 길이가 390입니다. 390mm. 그리고 높이는 190mm고 자 그래서 여기 100짜리가 있고 뭐 150짜리, 190짜리, 210짜리에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륙벽이 되기 위해선 두께가 150mm 이상 두께를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블록 구조는 먼저 거기에서 보시면 블록 구조에 분류해 놨죠. 조적식 블록조는 단순하게 모르타르 접착용 모르타르 부침용 모르타르 쌓아 올린 것이 조적식 블록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적식 블록조는 두께가 150mm 이상이 되면 내륙벽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100mm짜리 있죠. 100mm짜리는 칸막이 벽 쪽에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록 장막벽 구조 해놨죠. 블록 장막벽이라는 것은 쉽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철거 구조는 뼈대, 기본 뼈대가 있는 건축물에 벽을, 조적벽을 쌓으면 블록으로 쌓으면 그게 블록 장막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두께하고 관계없이 비내력벽입니다. 얘는 하중을 분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비내력벽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강블록조는 이 블록에다가 철근을 보강해주고 철근을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콘크리트를 채워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블록이 이렇게 있게 되면 여기 이제 철근 넣고 여기다 콘크리트 채워가지고 보강해주는 게 보강블록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강블록조의 경우는 보통 블록조에서는 제일 튼튼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두께가 150mm 이상 되면 내륙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푸집 그 블록조라는 것은 이 블록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역제 형태의 블록이라든지 일반 블록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면 디귿자 형태 이런 블록을 갖다가 활용해서 거푸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푸집 블록조는 일반 블록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블록 자재 파트는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고 간단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래가 있다. 이게 쇄골재인 모래가 있으면 자, 보통 모르타르도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줄눕 모르타르는 줄눕은 10mm잖아요. 그러면 그 모래가 너무 커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보통 줄눕이 10mm인데 모래가 5mm 되면요.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줄눕 모르타는 2.5mm 모래를 쓰는 거고 사춤은 채우는 걸 사춤입니다. 그라우트. 영어로는 그라우트의 개념이고 사춤 빈 공간을 채워주는 그래서 충전용 모터 사춤 모르타르 경우는 5mm도 왜 구멍이 크니까 5mm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7페이지 운반 지급 저장과 관련돼서 자 혹시나 이제 정리하실 것이 그 블록의 적재 높이 자 이 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블록을 가져와서 적재하는 높이는 1.6m를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88페이지 보면 블록 쌓기가 나오죠.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학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블록 쌓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 두실 거, 이 블록은
정리하실 것이. 먼저 거기 보시면 뭐 저 개념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서 3번에 보시면 자 블록은 깨끗한 건조 상태로 제작을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분 저장하면 안 돼요. 블록은 물을 축여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건조 상태에서 저장한다는 점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저거 나오는 거 있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최초의 물을 가하고 나서 모르타른 2시간입니다. 크라우트는 1시간 지나지 않은 건 다시 비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쌓기부터는 우리가 중요하니까 정확히 학습을 우리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쌓기. 예, 자, 이 쌓기 부분은 자, 2번에 쌓기 부분이 나오죠. 쌓기 부분에서 먼저 거기 보시면 1번에 단순 조직 블록조에서는 세로 줄눈이 통줄로 공사하면 안 됩니다. 막힌 줄눈으로 공사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이해해요. 보강 블록조만 통줄눈이에요. 자, 보강 블록조는 철근을 보강하고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공의 용이성 때문에 보강블록조만 통줄눈이에요. 항상 기억하실 거 보강블록조 이것만 통줄눈으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얘만 세로줄눈을 통줄눈으로 시공을 하고요. 일반 블록조의 경우는 우리가 명심해 두실 거지 일반 블록조는 막힌 줄을 시공하는 겁니다. 얘만 통줄눈으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지문, 3번 지문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두면 돼. 3번은 살뚝대가 보통 블록은 공동부 구멍이 있어요. 자 이것이 동일하면 제작을 할 때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구멍 크게 틀려요. 그래서 살뚝대가 두꺼운 편이 위로 가게 해서 쌓아야 돼. 이 위 그래야지 여위에다가 부침용 모르타를 많이 얹을 수, 접착용을 많이 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두께가 두꺼운 편이 위로 가게 해서 쌓는다. 큰 편이 위로 가주셔야 됩니다. 그 점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 5번에 하루 쌓기 높이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루 쌓기 높이는 표준이 1.5. 자, 블록에서는 표준을 1.5로 잡고 있습니다. 벽돌은 표준이 1.2지만, 블록은 1.2m를 표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더 예외로 볼 수 있는 ALC 블록만 예외입니다. ALC 블록은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이 돼 가벼워요. 그래서 가는 표준이 1.8m가 돼요. 그런데 일반 블록조는 1.5m가 표준이 되고요. ALC 블록은 1.8m예요. 이거는 1.8m가 표준이 됩니다. ALC 블록의 경우는 표준이고, 그 다음에 최대는 2.3m로 봐요. ALC 블록은. 그래서 ALC 블록은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간단히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증명이요. 그리고 이제 거기 7번에 보면, 특별히 지정이 없으면 줄눈은 10mm가 표준이 된다는 점 명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8번에 보시면 사춤하는 거. 그럼 이 공동부의 체원을 그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그러면 철근이 이제 중앙에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면 보통 상켜마다 채워주시면 돼요. 상켜는 별로 60cm 정도 되죠. 그래서 상켜 쌓을 때마다 채워주는데 이때 하루 이제 작업을 종료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공사를 중단하고 며칠 있다가 다시 공사를 하겠다. 또는 내일 공사하겠다. 그러면 사춤 중단 높이는 일단 사춤은 상켜 기준이다. 3켜. 그리고 보통 여기에서 하루 작업 종료할 때는 50mm 아래까지만 채워주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오늘 여기 콘크리트를 치거나 사춤하고 내일이나 뭐 다음에 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시공 이염이 발생합니다. 시공 이염이 생기기 때문에
시공 이음을 블록 속에 두게 해서 50mm 아래에 둬야 됩니다. 블록 상단에서 50mm 아래 위치까지 채워주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좀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런 위주로 해서 잘 정리를 하죠. 이게 포인트가 기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페이지 189페이지 보시면 병량의 개념이 나오죠. 병량. 자 병량이라는 것은 내력벽 길이의 총 합계를 자 내력벽 길이의 총 합계를 그 건물의 바닥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건물의 바닥 면적으로 나눈 것이 병량 개념이랍니다. 병량이에요. 병량이 되기 때문에 자 병량이 많다는 것은 내력벽이 많다는 거다. 거꾸로 개구부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처음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조족조는 병량이 많을수록 핵력, 수평력에 저항하는 힘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페이지, 자, 190페이지 보시면, 테두리보, 와량, 월 가다가 나옵니다. 테두리보, 월 가다, 와량이라고도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단독주택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이 벽돌로 블록으로 쌓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방을 이렇게 구성해서 이렇게 벽을 쌓았습니다. 이 내력벽입니다. 벽돌이나 블록. 그러면 이 테두리보라는 것은 와령은 자, 이 벽을 이렇게 쌓았잖아요. 이 벽체가 있어서 자, 이 벽돌벽이든 블록벽이든 내력벽이 있으면 이 벽체가 쭉 있겠죠. 이 벽체가 이렇게 구성돼서 방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 내력벽 상부에다가 철근 콘크리트 보를 보낸 거야. 이렇게 해서 이 철근 콘크리트 보가 연속적으로 벽체 상부에 쭉 간 거예요. 벽에 테두리를 돌려준 보가 갑니다. 이걸 이야기하죠. 테두리 보는 자, 이 분산된 벽이 분산되죠. 분산된 내력벽을 일치하여서 하중을 균등히 분산할 목적으로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테두리보의 역할은 가구의 적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들 아낙네들이 머리에 그냥 독을 그냥 이렇게 하면 아프죠. 이런 머리가 있으면 자 이 독을 이렇게 이고 가면 집중하중을 장비해서 여기가 매우 아픕니다. 그래서 옛날 또알이죠. 또알이 이렇게 머리 이렇게 흥겁이는 걸 자 집에서 이걸 얹어놓고 하면 하중을 분산할 수 있는 그 역할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테두리보의 이 높이를 춤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걸 춤. 춤은 높이를 춤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 춤은 내력벽 두께 이 너비에 대해서 춤은 1.5배 이상이 되는 게 안전해요.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가장 먼저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두리보 와량은 그래서 그 역할에서 1번을 좀 정리해 두시면 된다. 분산된 벽체를 일체해서 하중을 균등히 분산할 목적으로 조적 벽체 내력벽 위에 철근 콘크리트 볼을 연속적으로 돌려준 것을 테두리보 월가다라고 칭한다. 이 개념을 알고 그리고 보에서는 높이를 춤이라고 표현한다는 점 이것을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강블록공사 자 보강블록공사는 철근의 공동부에 철근을 보강을 해서 콘크리트를 채워주는 거죠. 이게 보강블록공사가 되는데 자 보강블록공사는 첫째로 알아두실 것이 보강블록공사는 첫째 세로줄눈을 통줄눈으로 공사해야지 시공이 용이합니다. 통줄눈으로 우리가 시공을 해 주셔야 돼. 통줄눈으로 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블록 공사는 그래야지 시공의 용이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면서 뭐 세로 철근, 세로근이 있고 가로근이 있겠죠. 그런 거 뭐 별로 신경 쓰는 주 철근은 세로가 줍니다. 벽은 수직 부재니까 세로근이 주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세로근은 이음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근은 이음을 안 해요. 잊지 않고 해야 돼. 이음을 하지 않고 기초부에서 테두리보까지 연속으로 가주시는데 철근 이음을 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기억을 해두시고 세로근은 이음해서는 안 돼. 그러면 가로근은 이음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세로근만 이음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에 대해서 자 그러면 철근을 정착을 하는 것은 어떤 철근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 보강블록공사는 뭐 세로근이든 가로근이든 개구부를 보강하는 철근이든 간에 정착기는 철근 직경의 40배예요. 그래서 40배 이상 철근 직경의 40배 이상 정착을 하면 돼. 정착 길이는 40배로 간다는 점을 꼭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 정착은 묻지도 따지지 말고 가로근이든 세로근이든 충분하게 정착을 시켜주라 이겁니다. 철근 직경에 40배 이상 우리가 처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그 철근을 채워서 피복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피복 두께는 기본적으로 20mm 이상이면 돼요. 피복 두께는 20mm 이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복은 인방 블록의 경우만 예외 조건을 둡니다. 인방 블록은 U자형 블록이거든요. 그러면 인방 개념이 이거 있잖아요. 자, 개구부가 있을 때, 개구부가 있을 때 이 상부가 이 부분이 개구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구부 상부 있을 때 여기에 인방을 만드는데 인방 블록 가지고 쌓겠다는 거죠. 인방을 블록 가지고 만들겠다. 그럼 인방 블록은 U자형 블록이에요. 이렇게 해서 U자형 블록 가지고 인방 블록을 인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블록에 철근을 여기에 넣어놓고 콘크리트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철근 넣어놓고 콘크리트 채워서 현장에서 인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만 예외 조건을 두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피복 두께가 인방 블록에서는 피복 두께가 30mm 이상이에요. 이 경우만 예외고 나머지는 모르면 보강 블록 공사에서 피복 두께는 기본 20mm 이상으로 설계가 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갈고리가 나오면 180도 갈고리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191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블록 쌓기가 나옵니다. 블록 쌓기. 자, 이 블록 쌓기는 콘크리트 블록은 물축임하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 블록의 조적식 블록에 대해서는 모르타르 접착력만 적당히 물을 축해서 쌓아줍니다. 블록은 전체 물축임을 하면 수축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물축임을 하지 않고 모르타르 접착면만 적당히 물축임해서 사용을 하는데 보강블록 공사에서 콘크리트 블록은 물축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합니다. 왜 그런가? 철근 보강한 상태에서 나중에 저기에 콘크리트 채워주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철근이 거의 힘을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강블록, 콘크리트 블록 물축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강블록조하고 라멘구조하고 접하는 부분에 공사할 때는 항상 보강블록조를 먼저 시공을 하고 나서 라멘구조를 공사, 이래야지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라멘구조를 먼저 공사하고 보강블록조 공사하면요. 철근을 정착시켜서 막 라멘구조 막 철근공 뚫어가지고 넣어야 돼요. 그래서 공사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보강블록조를 먼저 쌓고
라멘 구조를 나중에 시공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192페이지 상단에 인방볼록사기. 자, 이 인방볼록은 이걸 하겠죠? 인방볼록사기는 개구상부를, 인방볼록을 이용해서, 자, 인방볼을 만드는 게, 이것이 인방볼록사기인데, 이거는 뭐, 그때 언제 한번 딱 지문에 언급이 됐었어요. 지문에 한 번. 그러면, 인방볼록사기는, 이겁니다. 좌우벽에 지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인방보가 좌우벽의 최소 기준이 200mm 이상 지지가 돼. 그거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좌우벽에 200mm 이상 지지가 돼야 되겠고, 이때, 그럼 도면이나 공사 시 방수의 규정이 없으면 우리가 400mm 정도 한다. 그 개념이 시험 지문에 유일하게 언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두시면서, 이때, 이제 여기 이제 인방볼록을 쌓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 앞면 있죠? 요 안에 요 면만 물축임을 해가지고, 앞면만 물축임해서 나중에 콘크리트에 채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전체 물축임은 안 해요. 이때 피복 두께는 30mm 이상으로 한다는 점 간단하게 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돌 구조 보도록 합니다. 석재공사 돌 구조. 돌은 뭐 지금까지 네 번 시험에 냈었습니다. 네 번 딱 출제됐고요. 뭐 최근에 흐름은 잘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회 때 시험 어려울 때 유일하게 두 문제 냈죠. 두 문제 나온 게. 그리고 초창기에 이제 석재 압축 강도 시험 3회 때인가 4회 때 그때 한번 내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딱 네 번 냈어요. 최근에는 흐름이 없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걸 막 다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돌은 기본 이겁니다. 보통 강도가 커지면요, 돌은 강도가 크다는 건 밀실하다는 거죠. 강도가 커지면 돌은 내하성은 보통 떨어진다라고 보십시오. 강도가 크면,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강도가 커지면 보통 내하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묵은 돌에서 열을 가하면 탁 갈라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통 밀실해질수록 비중이 클수록 강도는 커지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페이지 193페이지 석재의 종류 파트에서 그 대리석 있죠, 마블에 대해서 공부해 놓으시고요. 유일하게 답이 두 번 됐던 게 이 대리석인데, 대리석. 자, 대리석은 일반적으로 문이 이런 건 좋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장식 효과 이런 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있죠. 거실 바닥이나 주방 바닥에 돌을 많이 깔죠. 이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그래서 이 대리석 개념은 장식적 효과는 좋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산에 약해요. 그래서 염산호를 청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약해, 하열이. 내하도가 대리석은 700도씨밖에 안 돼요. 내하도. 내하도가 700도씨밖에 안 되다 보니까 불에 약해요. 그래서 내하구조 이런 데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재 온도가 올라가면요, 불 나면 1000몇백도씨까지 올라가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측면 보시고. 그리고 얘는 내구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져요. 그래서 옥외용으로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실내용으로 거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측면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리석은 거기 2번 하고 있죠. 3번을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 2번, 3번 두 가지 개념 가지고 냈었어요. 또 다릅니다. 2번, 3번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적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자 7번에 보시면, 그럼 대리석 공사가 설치 완료한 후에 즉시입니다. 즉시 물걸레나 마른 걸레 가지고 우리가 이물질 이런 것은 우리가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염산호로 청소 안 하고요. 염산호로 청소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페이지 194페이지에서 거기에 저거 다루고 있죠. 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공사된 대리석 표면에
보양제를 써주라 이게 더러워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종이 가지고 해줘. 두꺼운 종이 대겁니다. 그럼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질긴 백지, 모조지, 하드보드지 외울 필요 없죠. 자, 결과로 두꺼운 종이 가지고 보양을 해줘서 오염을 방지해주자 이겁니다. 자, 비싼 돌로 공사해놓고 오염되면 참 좋겠어요. 바닥에 대리석 깔아놓고요. 오만큼 막 오염시켜놓으면 안 좋겠죠. 그래서 두꺼운 종이로 보양을 해주자 이 뜻입니다. 그리고 박스에서 그 압축 강도 순서가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다섯 개를 다 한 거 아니고 그때 3, 4회 때가 사지선다형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섯 개 안 하고 하나 빼고 냈습니다. 응해안 빼고 낸 게 압축 강도 순서 유일하게 강구 순서는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해서 뭐 195배 돌 가공 표면 조밀이에서 얼마나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되냐 그 가공 순서 혹시나 한번 봐두세요. 매다듬 정다듬 매정 도잔물에서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왔던 게 이 197페이지 뭐 앵커 긴결공법 나오죠. 이 철물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앵커 긴결공법. 자, 앵커 긴결공법은 자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앵커 철물로 돌을 그냥 우리가 부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지가 돼야 되니까 이제 철물 가지고 지지할 수밖에 없죠. 그럼 앵커 긴결공법은 그럼 돌이 이렇게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철물로 고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막 공사하라고 미리 보통 외부에 공사할 것 때문에 밑에 철물 툭툭 튀어나오죠. 앵커가 못 보셨습니까? 철근 콘크리트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보면 기둥이나 벽 같은데 뭔가 금속 조각이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앵커 긴결 철물입니다. 벽 부분이 튀어나온 게. 그러면 기본이 몇 개가 필요한가? 돌이 있으면 4개 필요하다. 4개가 필요한 거예요. 철물이 기본적으로 우리도 자 동물도 다리 4개잖아요. 기본 그래서 4개인데 그러면 상부에 이제 철물이 있을 거고 상부가 있고 하부 철물이 있겠죠. 하부 철물이 있으면 하부 것이 지지형이에요. 지지형이고 앵커는 상부 것이 고정용이에요.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래서 다리가 하지 정맥이고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거죠. 모르면 사다리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자기 몸무게를 다리로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손으로 지지합니까? 다리죠. 다리로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개념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부가 고정. 그래서 떨어지지 않아 손은 꼭 잡는 거죠. 그래서 하부가 지지형, 상부가 고정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념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페이지 196 석재 사용시 주의사항 해가 나오죠. 그래서 114cm 높이는 높이 하지 말아요. 돌은 부으니까 1m가 표준이 되게. 자, 그러면 벽돌은 1.2m고 블록은 공동부 가벼워지는 게 1.5고 ALC 블록은 더 가볍죠. 경량기업. 그래서 1.8m가 표준이 되는 거야. 그러면 무거울수록 낮게 쌓아야 돼. 가벼우면 조금 높게 쌓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개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내하도가 필요한 경우는 강도보다 내하성에 주의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보통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런 하강암이나 대리석의 강도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하성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보통 내하도가 대리석은 700도씨고 하강암은 800도씨예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안산암이나 사암이나 이런 것들 내하도가 1200도씨까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도적인 측면 하강암이 좋을지 모르지만 하강암이나 대리석이 좋을지 모르죠. 내하도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강암이나 내하구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대리석은 적합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압축 응이죠. 압축 응력을 받는 곳에 돌은 사용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벽들이 압축 응력 받아 돌담 이런 건 위에서 누른 힘 받죠. 그런데 적합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 쌓는 게 다 무엇이다? 압축력 받잖아요. 위에서 힘을 가하잖아요. 군사들이 위에 올라가서 견디고 있죠. 누르고 있죠. 그걸 견디요. 압축 응력 받는데 적합도가 있다는 겁니다. 개념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좀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적어놓으면 돼. 9번에, 자, 돌, 찰싹기 신축 해놨죠? 찰싹기 신축에 물구멍을 뚫은 거죠? 물 빠진 구멍 뚫어 있듯입니다. 자, 찰싹기는, 돌싹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시면, 폐지, 자, 199페이지 상단에 석축쌓기 나오죠? 건성쌓기, 매쌓기가 있고, 사춤쌓기, 찰싹기 있죠? 그러면, 자, 우리가 매쌓기, 석축쌓기에서 이 매쌓기가 먼저 나오죠? 건성쌓기라는 매쌓기. 자, 매쌓기의 경우는, 자, 어떻게 쌓는가 하면, 자, 돌을 쌓을 때, 돌을 이런 식으로 쌓을 때, 자, 이제 이 돌과 돌 이렇게 쌓아 올라갈 때, 돌만 이용하는 거예요. 뒤에 채움도 돌을 이용하는 거예요. 돌로 이제 공구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매쌓기는, 뒤에서 물이 나오면 물이 밖으로 나옵니다. 이게 매쌓기고, 건성. 그래서 이거는,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매쌓기입니다. 그런데 사춤쌓기가 나오죠. 사춤쌓기라는 것은 이것을 사춤쌓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춤쌓기는 자 이렇게 이제 석축을 쌓을 때 이런 견칫돌 이런 거에서 이제 쌓아 올라갈 때 이제 돌을 이렇게 쌓아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접착 부분에다가 모르타르 하는 거 이면에만. 여기만 모르타르 사용하고 이제 이 뒤채움이죠. 이 뒤채움을 갖다가 이제 여기는 뒤채움은 돌 쓰는 거에 잡섰거든. 이건 돌을 쓰는 거에 뒤채움은 이 돌을 쓰는 거고. 그러면 찰싹기 개념은 이걸 찰싹기랄게요. 찰싹기. 자, 찰싹기는 돌과 돌 사이에도 모르타르, 이제 접착용 모르타르 이용하고요. 이렇게 돌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자, 이제 모르타르 이용하는 거고, 여기 이제 접착용 모르타르 이용하고, 뒤에도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채워진 뒤채움. 이 뒤채움 부분에, 여기도, 여기는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채웁니다. 이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 접착이 되잖아요. 이게 찰싹기입니다. 그러면 찰싹기의 경우는 뒤에서 수압이 작용돼 물이 밖으로 안 빠져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 구멍을 뚫은 겁니다. 뚫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옹벽 같은 데 이런 구멍 있는 게 배수 구멍이에요. 이건 메우면 안 돼요. 물이 빠져야 돼요. 물이 안 빠지면 압력 처갑에 의해서 이 옹벽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배수 구멍을 두라는 겁니다. 배수 구멍을 물구멍을 두라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돌공사는 하십시오.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돌 열심히 하면 돌 돼요. 그래서 적당히 우리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블록 구조하고 돌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 뭐 지붕 공사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